안녕하세요. CG 빠삐입니다. 오늘은 새로 업데이트된 포토샵 2022의 뉴럴 필터 하모니제이션을 소개합니다. 하모니제이션은 컬러톤이 다른 두 개의 사진을 합성할 때 클릭 한 번으로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아주 놀라운 기능입니다. 시작할게요. 포토샵 3D 모델링 파일 무료로 다운받기. 오늘 튜토리얼에 필요한 아그리파 3D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이 모델링은 더보기의 빠삐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빠삐 블로그에서 다운받은 포토샵 3D 파일을 엽니다. 3D여서 렌더링을 합니다. 렌더링이 완료되면 우클릭 레스터라이즈 3D 2D 레이어로 바뀐 아그리파가 준비됐어요. 포토샵 2022 뉴럴 필터 하모니제이션. 준비된 배경 이미지의 아그리파를 카피했습니다. 아그리파 레이어를 선택하고 뉴럴 필터를 실행시킵니다. 하모니제이션이 설치가 안 된 분들은 구름 모양을 클릭하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이제 하모니제이션을 실행시켜 줍니다. 배경 이미지를 클릭. 잠시 기다리시면 아그리파의 컬러톤이 배경과 조화롭게 바뀌었어요. 사용 팁을 알려드릴게요. 세츄레이션 값을 최대한 올려줍니다. 배경의 전반적인 컬러와 비슷하게 아그리파의 컬러를 조정해 줍니다. 조금만 수정하면 돼요. 이렇게 세츄레이션 값을 최대로 올려야 컬러 톤을 맞추기가 쉬워져요. 미세 조정이 끝났으면 세츄레이션 값을 다시 낮춰줍니다. 원본과 비교하시려면 아래에 토글 버튼을 사용하세요. 아웃풋은 New Layer. 만족스러우면 OK. 참 쉽죠? 몇 개 더 해볼게요. 다른 배경을 선택합니다. 세츄레이션을 최대한 올리고 컬러를 미세 조정합니다. 다시 세츄레이션을 낮춰줘요. 오케이. 이제 여러분은 아그리파를 다양한 배경에 클릭 한 번으로 합성할 수 있어요. 하모니제이션 기능으로 실제 사진 합성하기. 해변가에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강아지도 있네요. 시간은 밝은 낮 시간입니다. 인물 오브젝트는 사전에 눕기 작업이 되었어요. 합성할 배경 사진은 일몰 시간대의 어두운 바닷가입니다. 보시면 컬러 톤이 달라서 수정이 필요해요. 수많은 합성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뉴럴 필터의 하모니제이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여기서 잠깐 뉴럴 필터를 실행시키기 전에 확인할 게 있어요. 하모니제이션은 레이어 마스크 상태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마스크 영역에서 우클릭 Apply Layer Mask 좋습니다. 인물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뉴럴 필터 하모니제이션을 실행시킵니다. 배경을 선택하기만 하면 돼요. 세츄레이션을 최대한 올리고 컬러를 미세 조정합니다. 역광이라서 브라이트니스는 최대한 낮춰줍니다. 마지막으로 세츄레이션을 조정합니다. 만족스럽다면 OK. 일몰 시간의 역광 사진이라서 추가 작업이 좀 더 필요합니다. 레벨 값도 조정을 해줘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모니제이션을 사용하면 사진 합성 작업이 즐거워질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